오늘부터 우리 중부 여성 발전 센터에서 블로그 기초 과정으로 기초와 마케팅 과정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 해야 되는 수업인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제 연기가 돼서 오늘 드디어 개강을 한 겁니다. 수업 내용은 우리 제 홈페이지 알려드린 것처럼 오셔서 공부방이라는 곳으로 와서 보시면, 공부방은 초기 화면에 여기 왼쪽에 백투스쿨이라고 하는 공부방에 오셔도 되고, 현재 강좌 공부방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공부방에 있던 내용은요, 우리 강의가 끝나는 6월 말이 되면 내용이 다 사라져요. 사라져서 어디로 가냐면, 지난 강좌 공부방으로 다 넘어갑니다. 지난 강좌 공부방 2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나열돼서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하는 기간은 2029년 12월 6일까지. 제가 이날까지 강의하겠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더 해야죠.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 하면 더 해야지. 평생 직업으로 삼기 좋잖아요. 근데 체력도 좋아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는요, 배운 것도 까먹잖아요. 문제는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강의하던 것도 까먹어요. 그럼 큰일 나지. 강의하는 사람이, 오늘 뭐 가르쳐야 되더라? 이게 뭐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 더 공부할 겁니다, 제가. 그러려고 대학도 네 번을 졸업했는데, 공부한다고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은 블로그가 뭐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블로그에다 직접 이제 내용도 써보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러려면 포토스케이프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도 꾸미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틀 만드는 것도 해야 되고 할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포토스케이프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올 거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김치찌개 잘 끓이는 분은 된장찌개도 잘 끓일 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두루두루 잘해야지 어느 한 가지만 잘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엑셀을 잘한다 그러면 엑셀만 잘할 수 있지만, 블로그를 잘한다 그러면 사진 찍는 것도 잘해야 되고,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편집하는 거, 꾸미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 또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이런 거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두루뭉실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연습 다 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여기 보면 블로그 입문이라고 하는 과정이 공지사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우리 홈페이지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과정이고, 그거를 제가 그대로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준비물 말씀드릴 테고. 왜냐면 여기 아무리 적어놔도 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테고 할 테니까. 그리고 복습은 공방에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사진 촬영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영상 만드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주중에 현충일이 한번 꼈어요. 일요일날 법정 공휴일이니까 우리 또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을 못하는 셈이지. 12번을 다 해도 부족한데 11번밖에 못한다고. 그런 게좀 방법이 없어요.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교재는 이제 책으로 선정했으니까 이 교재로 쭉 설명드릴 거고요.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황윤정님이라는 분은 이쪽 계통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이쪽 계통에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예. 네이버 정책, 네이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궁금하죠? 여기 뭐 블로그에 가입하는 거는, 블로그는 가입이 아니고요. 네이버에 가입하면 블로그는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다음은 안 그래. 다음은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가입을 하면 블로그를 가입을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네이버는 안 그렇습니다. 가입하는 동시에 블로그가 만들어져요. 자, 어떻게 하면 블로그를 잘할 수 있을까? 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이거죠. 그렇죠.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화가 올라와.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래. 100일간. 100일 기도는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곰이라면 100일간 마늘을 먹고 살아나라면 살 수 있겠는데 100일간 글을 쓰라면 못 쓸 것 같아. 일기도 안 쓰는 사람이 어떻게 100일간 글을 써. 그럼 내 쓴 글이 블로그 저 위에 올라온대. 누구는 말 못해? 100일간 쓰는 게 문제지. 뭘 갖고 쓸 거냐 이게 뭘 갖고. 네이버에서 살아야 돼. 네이버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는 정책이 여러 가지 바뀌지만 블로그라고 하는 자체 정책은 바뀌지가 않는다 이거지.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는지 우린 모르지. 이분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자, 페이지 넘겨서 한번 볼까요? 여기 블로그 만들기부터 검색상에 노출까지 머릿말이 나왔어요. 책대로 하면 내 글이 네이버 메인에 뜬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 그런 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밤중에 떡 생겨보신 분 있어요? 아, 저는 선생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하루 방문자 1000명. 우와. 아까 제 블로그 하루 방문자 몇 명? 11명. 유명하신 블로그는 하루에도 1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씩 다녀가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성실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문성실 블로그. 거기다가 문성실 블로그라고 써보시면 문성실 블로그 뜨거든 이렇게. 예전에 문성실닷컴이라고 써놨었어. 문성실닷컴이라는 도메인을 따로 썼는데 도메인을 없앴더라고 이분이. 이게 문성실씨 블로그예요 이게. 이분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막 변장을 해서 찍은 거고 이 사진 찍는 날 에피소드를 알아요. 페이스북에서 서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저는 이분을 잘 알고 이분은 저를 모르고. 근데 이거 프로필 때 찍은 사진인데 하여튼 아이들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남자애들. 이번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근데 이분은 요리 블로거잖아요. 요리 블로거. 여기 있는 레시피들은요 다 마음대로 퍼서 쓰시면 돼요. 대신 이거를 내가 뺏겨서 가져가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인터넷에서 나 혼자 보는 건 상관이 없어. 아까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간단한 순두부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이거를 키보드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 17만 7천 명이 이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어. 오늘 8,900여 약 9천 명이 다녀가고 있어. 지금까지 1억 4,300만 명이 다녀갔대. 이 정도 되면 그럼 이분이 이름 블로그 공부했어요? 문성실 씨라는 분이 블로그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 꾸준히 글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랬죠? 전문성 있는 글이 올라가고 있잖아. 처음에 아이 간식 올려주다가 아이 간식 만들어주고. 이분은 자기가 블로그를 만들어 자기가 블로그 글을 쓰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요령이 생기면서 이렇게 정리도 되고 이런 거 보세요. 여기 특별간식 뭐 국찌개 한그릇밥 별미밥 일품요리 특별간식 카테고리별로 음식을 착 만들었거든. 인절미 와플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 만든 거야. 방송 보면서 나도 만들어볼까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와플 기계에다가 와플 만들어서 그 이런 와플 또 그럼 같이 삽시다. 그러면 공동구매도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이제 도구들을 쓰잖아. 후라이팬이나 이런 도구를 쓰니까 이런 도구 사진이 있잖아. 이렇게 와플팬 사진 같은. 그 우리 그 공동구매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연결을 해드렸어. 다 미리 그렇게 생각이 돼서 광고가 들어간 거지. 난리가 난 거야. 후라이팬을 쓰고 나서 보니까 막 뺏겨지고. 당신 얼마 받고 이거 홍보한 거냐 이거지. 여러분 얼마 받으면 홍보할 것 같아요? 후라이팬 공짜로 주면 나는 홍보할 것 같아. 공짜로. 근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3억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후라이팬 광고 해주는데. 그거로 음식을 예전에 우리 백종원 씨가 뭐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도구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사고 막 그러잖아. 그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한 3년 이상을 안 나타났잖아요. 잠수를 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 명예 다 회복해 가지고 굉장히 또 활발하게 회사도 운영하시고 필라테스 운동도 하셔 가지고 뭐 안 그래도 호리호리 하신 양반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거든. 약 9,500개 글을 쓰셨잖아. 요즘 유튜브도 하셔. 유튜브 하셔. 이런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음식 장사만 하시든지 해야지. 왜 유튜브까지 다 하냐고. 우리는 뭐 하라고. 블로그만 하든지. 우리 책에는 하루 방문자 1,000명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하루에 방문자가 얼마 만 명씩 다녀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야 원래 유명하니까 유튜브에서도 스타가 돼버렸지. 기록이에요, 기록.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같이 받았잖아, 동시에 한 달 만에. 보통 유튜브를 하면 골드 버튼이 되려면 구독자 10만 명이 돼야 되고, 실버 버튼이. 골드 버튼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돼야 되는데, 동시에 한꺼번에 받은 거야. 금방 100만 명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소상공인. 나는 물건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홍보를 하면 좋겠다? 뭐 광고비 KBS 9시 뉴스 전에 광고하면 좋지. 여러분 KBS 뉴스 시간에 광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내 물건을 홍보해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침마당에 협찬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KBS 뉴스 시간에 광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광고비가? 무려? 60만원밖에 안 해요. 엄청 싸요. KBS 공영방송이라서. 그런데 우리 순서는 못 들어가. 몇십 년 동안 벌써 다 돼 있을 거야. 기업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특별 시간에 광고를 해야 돼. 월드컵 한다든지 올림픽 할 때. 그때는 광고 하나 끼려면 몇 억씩 내야지. 그때는 우리 광고를 못 내잖아. 아침에 새벽에 보면 광고 할 때 보면 재미난 광고들 많이 있잖아요. 약간 품질이 떨어지는 광고 있잖아. 전문 광고 제작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건 좀 저렴하거든. 그 시간대는. 아니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광고 접수를 안 하니까 나도 끼어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이버에다 광고한다고? 네이버 초기화면 여기다 광고한다고? 이게 얼마인데? 한 시간에 이게 2천만 원인데 평일날 3시, 4시, 2, 3시 때 이걸 3천만 원, 4천만 원이에요. 새벽 2, 3시에 200만 원, 300만 원이야 이게. 한 시간에 요 광고가. 근데 나 딸기 농장 한다고 여기다 딸기 광고를 한다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냥 블로그에다 광고하자. 내 블로그로 꾸준히 광고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왜 블로그를 배우러 오셨어요? 블로그를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키보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지갑 장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직장인이야. 직장인.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물컵을 만든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인데 난 그 회사에서
나보고 블로그를 담당하래. 컴퓨터 좀 안다고. 그래? 그럼 종이컵 만드는 회사니까 우리 회사 홍보 좀 해볼까? 라는 컨셉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뭔가 가상이라도 만들어야 뭔가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스토리텔링이. 안 그러면 진짜 지루한 게 블로그 공부예요. 자, 페이지를 쭉 넘기면은요. 13페이지 이런 말이 나오죠. 네이버 블로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블로그 안 하면 혼난다는 얘기야? 아니야. 블로그를 하려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라 이거지. 블로그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구글에도 블로그가 있어요? 다음 블로그도 있잖아요. 다음 블로그는요, 보편적인 일반 블로그가 일반 블로그지만 티스토리라는 전문 블로그도 있어요. 이게 다음이 운영하는 거예요. 티스토리. 여기다 티스토리라고 검색해보세요. 여기다 티스토리라고 검색해보시면 티스토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티스토리. 이 티스토리는 다음이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는 전문가, 전문형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네이버는 블로그를 나눴죠. 전문가, 일반인이 쓰는 일반 블로그가 있고, 전문가들이 쓰는 뭐가 생겼어요? 포스트라는 걸 만들었잖아. 다음은 일반 블로그와 티스토리 전문 블로그 나눠놨어요. 구글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일반 블로그가 있고, 전문, 뭐라고요? 포스트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포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문성을 띈다 이거지. 예를 들어 난 치과 의사인데 치과 충치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포스트에다 써라 이거지. 블로그에다, 예전에 다 블로그에다 썼는데 이제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야. 그 뭐 포스트에다가 반복한 거 쓰면 안 되나? 아, 써도 돼. 내 맘이지 뭐.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지. 분위기를 맞고 나가는 거야, 분위기를. 다음은 일반 블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 전문 블로그 나누는 것처럼 구글 블로그도 있어요. 구글에 접속해 보시면, 자, 여기. 이게 구글에 있는 앱들인데, 여기도 블로그가 있잖아. 지메일, 유튜브, 뭐 검색 지도, 드라이브 번역, 어디 갔어? 블로그, 어디 갔어? 되게 많아, 여기. 뭐가 징글징글하게 많아. 또 있어, 밑에 더 있어. 뭐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블로그 하면 구글에다 블로그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블로그를 안 하고, 다 네이버 블로그를 배우고, 오죽하면 이 책도 네이버 블로그라고 돼 있어, 책이?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는 뭐라고? 필수라고 한 거지. 페이스북보다 블로그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하고 계십니까? 페이스북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딸기 농장, 우리가 이번에 딸기 농장에 딸기를 수확한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오, 맛있겠네. 저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 팝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 돼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야. 거기다 대고 딸기 사세요. 그래봐. 친구 끊어버리지. 페이스북에 저 아는 사람 동갑내기 시인이자 산악활동하시는 분이 이 가을에 겨울에는 뭐 하는 거야? 칙이라는 게 유해식물이잖아요. 산에 칙이 많으면 거기는 다 황폐화가 되는 거야. 칙이 가만 올라가잖아요. 소나무고 뭐고. 그러면 칙은 그 나무는 고사하는 거예요. 그럼 적절히 칙뿌리를 캐줘야지. 그럼 칙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캐서 집을 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칙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 집에서 주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하냐? 산나물 채취해요. 두릅 뭐 이런 거. 두릅. 조그만 두릅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 거. 그런 두릅을 제가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돈을 내서, 이제, 그런 나무를 채취하는 거지. 자연산. 어떤 분은, 거기 그분이 써놓은 게, 자기가 무의도식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엄연히 직업이 있어요. 라고 쓰셨어. 깔깔대고 웃었어. 아는 사람 다 알거든. 조경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 그 기술이에요. 칡 캐는 것도. 칡, 우리 보통 사람 못 캡니다. 무겁기도 무겁지만 그게 어마어마하게 깊이 베껴가지고 기계로 들어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은 블로그 운영하신단 말이야. 자기 글들.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사진마다 정보를 올려서 이렇게 다 하거든. 근데 페이스북을 먼저 하느냐 블로그를 먼저 하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고 블로그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은요 친구를 맺어서 글을 보내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는 처음에 없지. 내 친구가 누구 있겠어? 없잖아. 내가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한 내 친구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내 전자우편 주소를 등록하는 기능이 있대. 그러면 제 전자우편 주소에 그 아이디들을 검색을 해서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 하니까 너랑 아는 사람이네 친구 맺어 하고 알려주거든. 그렇게 한 명 두 명 친구 맺었는데 친구는 5천 명이 끝이에요. 페이스북은 전 현재 4,700 명이에요. 5천 명 여러 번 찍어봤고 또 그 중에 필요 없는 사람 또 잘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구독 친구가 4,500 명, 4,700 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뭐 많은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정보라는 말이 뭐예요? 정보. 정보라는 말하고 자료라는 말의 차이점. 다 드론을 보셨잖아요. 자료는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자료예요. 여러분 컴퓨터 배우시려고 오신 거잖아. 그 중에 블로그 배우시려고 오신 거잖아. 근데 블로그 과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중부센터에 오셨잖아. 이정민 훈장이 강의하는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보야. 자료들 중에서 선택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가공해서 처리한 것. 이게 정보가 되는 거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선녀가 내려와서 오늘 둘이 결혼했네. 이거는 자료고 정보가 아닌데 이 사람도 맞선을 보고 저 사람도 소개를 받아보고 해봤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이 싫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은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났네. 첫눈에 뿅 갔어. 저랑 결혼해주세요 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배우자가 나한테는 정보가 되는 거죠.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뭐야? 자료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처리한 거야. 그게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딸기 농장에 딸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팥빙수 회사에다가 딸기도 납품해야죠. 여러분 네이코로바 있잖아요. 네이코로바. 이게 지금 스타벅스가 어딘가 납품되는 거 알죠? 스타벅스 어디야? 커피 전문점에. 납품을 해요. 네이코로바 갖다 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야 네이코로바한테 너 가져 그러면 야 이걸 나한테 왜 줘? 너 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사람 없잖아. 그래서 커피 음료를 시키면 거기에 네이코로바를 주나 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던데 네이코로바 전문적으로 재배를 양식을 하나 봐요. 아 물론 저기 울산이나 이런 공업단지 가잖아요. 그러면 열리코로바도 많아요. 원래 세이크로바가 기본인데 네이크로바는 네이크로바서부터는 변종이에요. 근데 7니크로바, 12니크로바 이런 것도 있는데 네이크로바는 유명한 역사 인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폴레옹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이크로 보면 좋아하잖아. 그럼 네이크로 바로 가지고 사업을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가공한 거예요. 그냥 네이크로바는 자료였는데 이게 돈이 되는 수익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코팅만 했단 말이에요. 코팅. 열쇠고리 같은 데 집어넣어서 코팅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커피, 음료, 식음료 같은 데도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게끔 만두 만든다든지 해서 먹으면 네이크로 먹으면 많이 죽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게끔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뭐 떡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콧 올려놔도 좋잖아요. 그렇죠. 네이크로바 떡 얼마나 좋습니까? 어떨 때 좋아? 집에 시험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한테 행운을 줄게 해가지고 네이크로바 떡을 주면 기분 싫어할 사람 없잖아. 바나나 주면 싫어하잖아. 시험 보는 놈한테 먹고 미끄러지라고 그러냐고. 네이크로바 좋아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 기획이 탄탄한 블로그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초,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운영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나는 난 추어탕집이야. 추어 글자가 안 떠진데 추어탕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추어탕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테고. 그렇죠? 나는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딸기 농장을 해.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딸기 농장을 하면 딸기만 팔아서 장사가 되냐고 안 된다니까 체험학습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재배하는 것도 알려야 되고 영양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수확해서 팔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체험학습이라는 게 있더라고. 추어탕집에서 무슨 체험학습 있어? 미꾸라지 잡아갖고 뭐가지 비트는 걸 체험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근데 딸기 농장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대요. 가족들이. 감귤 농장 하시는 분들도 제주도에서 보면은 체험학습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멀잖아.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딸기 농장은, 딸기는 또 어디가 많아요? 논산 유명하잖아. 논산 딸기. 그게 다 논산에서 재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논산에서 어릴 적에 살았거든요. 그 뒤가 딸기밭이었어요. 집이. 딸기 심어놓고 먹는 것 같아. 기억엔 없었는데 사진 속에 보니까 뒤가 다 딸기야. 딸기밭이더라고 저희 집이. 우리 집 건지 주인 집 건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가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군인으로, 직업군인으로.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광어 양식을 한다 그러면 그 양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먹이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울 수도 있잖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귀촌을 한다 그러면 귀촌에서 뭘 먹고 살 거냐고. 우리가 벼농사를 진다고? 아이 평생 못해요. 벼농사 못 져. 우리는 벼농사 못 져요. 벼농사는 어릴 적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짓는 거야. 그냥 못 져요. 진짜 그거는. 그게 귀촌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귀촌할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 아이템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를 블로그에다 올리기 시작을 해서 어떤 분은 농사를 짓는 거야. 거기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커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을 해서 벼를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블로그에 올려. 그렇게 된 쌀들을 수확하면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없어서. 농약은 당연히 안 쓰는 거잖아요. 우렁이를 풀어서 놨는데, 오리가 거기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데 거기다가 비료를, 농약을 뿌렸다고 하는 누굴 죽이려고. 믿고 먹는다는 거야, 믿고 먹는다. 값이 좀 비싸더라도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블로그를 가지고 나는 돈을 벌 거야. 어떻게 돈을 벌어?
블로그로 직접 돈 버는 사람은 없죠. 블로그를 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광고 협찬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지. 어떤 분은 뜨개질을 잘했나 봐요, 여성분이. 그래서 이제 임신하면서 태교의 일환으로 뜨개질을 하는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작품 만든 거 올리고 했더니 그거 살 수 없냐고. 이거 우리 애들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지금 제가 배가 불러서 어디 설명을 못 다녀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몸 풀고 나면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쫓아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공방을 여셨어. 한 달에 5, 600만원씩 번대요. 작품은 작품대로 팔고 수강생 모아가지고 뜨개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집은 아빠가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남양분유 이런 데서 광고가 들어오는 거야. 우리 분유 광고 좀 해달라고. 한 달에 100만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배너 광고에 붙는 거야. 여기에 저는 이렇게 제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놨지만 여기에 광고가 붙는 거야. 남양분유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그거 클릭하면 남양분유 공동구매할 수 있게끔 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계시는 거죠. 광고 수익을 받는 거죠. 광고료를.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아이에 대한 육아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게 재산이 되고 책도 내고 그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해요. 대상. 아까 그랬잖아요. 입시학원. 입시학원의 고객은 누구다?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예요. 그 중에서 엄마들. 엄마들이 입시학원의 고객이야. 엄마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업료를 누가 낼 거냐고 엄마가 내잖아. 그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입시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엄마들이 분석하잖아. 그 엄마들이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켓을 잘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광고를 우리가 질문을 해가지고 찾을 때 그냥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이나 이런 걸 찾기도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주도 여행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어디 숙소가 좋은지 어디 식당이 좋은지 모르잖아. 그 블로그에서 찾잖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는 주로 어떤 거 뭐 예를 들어 선풍기 조립하는 방법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 그대로 조립하는 거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하는 방법 그건 블로그에 안 나오거든. 동영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유튜브를 보는 거고. 제주도 관광지 어디가 좋은지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갔다 오고 외국을 갔다 오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 보고 갔다 오더라고. 그 자기들도 그 찍은 거를 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럼 우리 애들은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자기네 정보가 보여주겠지만은 그러면 만약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여행 갔다 온 거를 후기를 블로그에다 올릴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구는 입시학원은 엄마들 대상으로 고객을 잡아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서 여행 갔다 온 거를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었던 후기를 왜 블로그에다 올립니까? 그거 안 올리면 안 돼? 아니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사진부터 찍어야 된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음식이 나오면은요 잠깐 사진부터 찍지. 저는 다 먹고 빈 그릇 찍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찍어. 그럼 뭐 먹었는지 모르지. 그럼 밑에 글로 쓰지. 무슨 메뉴였는데 다 먹는 바람에 보이는 게 없네요 라고 이렇게. 웃기는데 요즘 사람은 아니잖아. 미리 찍는단 말이야. 먹기 전에 찍어. 아니 뭐 보더라 배달의 민족 시켜갖고 음식이 와도 사진 찍던데? 거기 후기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서비스가 준다고 어쩌고저쩌고. 어. 그 왜 올리는 거예요? 돈 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여행 갔다 온 거 후기 올리면 내가 대학 입학하는데 가산점을 주냐고. 그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바뀌기 시작한 게 나를 알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잖아. 선하잖아.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길을 가다가 누가 물어보면, 예, 요렇게 저렇게 가는 겁니다 하고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그런 민족성을 잘 이용한 게 블로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면 강의 홍보만 하면 안 되지. 제 생활 속에 있는 내용도 올려야지. 그러면 그 생활 속에 있는 내용을 보다가 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선생님이구나. 야, 그러면 컴퓨터 한번 공부 좀 해볼까? 라고 해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이버 블로그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요, 네이버에 오셔가지고 블로그라는 항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가볼 거예요. 블로그. 블로그. 블로그로 왔어요, 지금요. 자, 공식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이달의 블로그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파워블로그 제도가 있었죠? 파워블로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하도 미운 짓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 광고해드리, 홍보해드릴게요. 누구신데요? 저 파워블로그입니다. 아유,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서 못해드리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이제 안 좋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게 문 닫는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파워블로그 제도라는 걸 없앴어요. 파워블로거는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건데 이게 돈 되는 길이 되는 거거든. 파워블로거가 좋은 말, 좋게 말을 하면 그 집이 잘 되는 거고, 유튜브가 뭐 간장 백반에 뭐 간장이 뭐 저 간장 게장이 리필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가게 문 닫았잖아요. 가갖고 이제 싹싹 빌고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해드리고 다 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그 한 사람의 말 하나가 가게를 문 닫게 했잖아. 파워블로그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달의 블로그라는 거로 바꿨어. 자, 주제별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블로그에 가보시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화, 취미, 패션, 미용, 사진, 방송, 게임, 건강의학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주제별 보기를 보면은 주제별 보기에 엔터테인먼트, 예술,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문학, 책, 영화, 미술, 디자인, 공연, 전시, 생활, 노하우, 쇼핑, 취미, 여가, 여행, 여기 있잖아. 국내 여행, 맛집 소개, 사진. 여행하면은요, 맛집이 나와야 되고 사진이 나와요. 자동차가 나오게 돼 있어. 저는 무전여행을 좋아했었어요, 학창시절에. 배낭 하나, 배낭 하나만 미국 가는 거야. 남의 집 와서 얻어먹고. 누가 그러대? 개밥이 나오는데 국물이 뜨끈뜨끈하게 나오는데 침이 넘어가더라는 거야. 굶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여행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백패킹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서 고생 안 하잖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으려고. 아, 그러려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지식, 동향 이런 거 있죠. 저는 교육이에요. 제 블로그는 주제가 교육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주제로 가야 될지 주제를 선정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딸기 농장 한다 그랬잖아. 딸기 농장은 뭐가 해야 되나? 노하우? 딸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러면 음식에 대한 레시피도 나와야 되고 재배도 하는 것도 나와야 되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광어를 양식한다 그러면 반려동물이나 이건 아닐 테고, 지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찾아봐야지. 그래서 나는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수제비누도 만들고 뭐도 해. 어성초를 이용해서 뭐 샴푸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해. 그러면 취미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쪽에 있는 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달의 블로그는 모든 주제별로 이달의 블로그를 선정하는 건 아닌데, 4월 달에는 문학책, 요리, 레시피, 자동차 요것만 갖고 했나 봐요. 3월에는 공연, 전시, 드라마 이렇게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그럼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 어느 야구단 팬이야. 그러면 뭐 야구 경기에 관한 이야기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런 쪽이라면 얘를 봐야 돼. 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축구에 관련된 여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같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제를 가지고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아,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여기 보면 이건 뭐 음식 얘기 같은데 권선동 맛집 목록이라고 써 있는데 골라 먹는 수원 권선동 아라고 써 있네. 이토스시 수원 터미널 5층이라고 돼 있고 야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칫절도 하지. 주소, 전화번호, 영업시간, 위치 NC백화점 5층이래 이렇게 있대. 혹시 이 집 직원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것만 찍은 게 아니잖아. 여기저기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집 블로그 운영한 맛집 블로그를 지금 하시는 거야. 난 이런 거 싫어. 한 접시당 얼마 하는 거 싫어. 그냥 다 먹고 났더니 얼마로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 이거 계산하다가 이거 골라 먹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불러 먹었더니 혼자 먹었더니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데는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무한리필 가는 거는 가는데 무한리필은 또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그 생선을 한 4kg를 사와요. 제가 껍데기 벗겨서 회 다 해가지고 오징어 같으면 이제 선동 오징어라고 하죠. 배에서 올린 거. 활어는 비싸니까 배에서 직접 올린 게 제일 좋아요. 그 선동 오징어를 박스로 사와 20마리. 그럼 집에서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무용실로 묶어서 냉동실에 착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얼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채를 싹 얇게 썰어가지고 회칼 다 있으니까는 그래서 채소랑 버무리면 아 이제 맛있는. 그 사실은 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도 어르신들 그렇게 모셨어요. 생선으로. 그냥 또 오징어도 좋아하니까 선동은 그냥 해동해갖고 껍데기 벗겨서 먹어도 되거든. 회로. 먹으면 또 뭐 어마어마하게 먹으니까. 지금은 못 먹지만. 이렇게. 그때 제가 결혼 초기에 그때 28년? 그렇게 되나? 이제 30년 돼가네요. 그렇죠? 그때 이런 블로그를 내가 잘 했었으면, 그때 블로그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요리 블로그는 아니더라도 제가 블로그에다 그런 기류들을 쫙 올려놔고 잘 했겠지. 그때 먹방 유튜버 같은 게 있었으면, 유튜버 있었으면 잘 먹었으니까, 요즘 유명한 먹방 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뭐 라면 두 개도 못 먹으니 뭐. 블로그는 뭐 유튜버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예. 저도 다 좋아해요. 이런 라쿄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박스로 사서 캔으로 사가지고 큰 거로 해갖고 먹거든요. 여러분 참 와사비하고 고추냉이 아세요? 현재 고추냉이는 품종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고추냉이라는 품종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품종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제 냉이 뿌리처럼 생겼는데 고추 맛이 맵다 그래서 고추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와사비예요. 그거는 일본에서 자생하는 이제 와사비고 우리나라에는 고추냉이가 울릉도에 있었는데 자생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방송에서는 고추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라쿄도 이게 무슨 우리말로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소개한 거니까 이거라도 다 치고 이 사람이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 여행하시는 분이네. 여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제주 7080 라이브도 다녀오셨고 와인바 이런 데도 다녀오셨고 중문, 이거 제주도인데 그렇죠? 조선호텔 뷔페도 갔다 오셨대. 낮술하셨다고 써있네. 아, 얘가 한 건 아니겠지. 얘를 모시고 갔겠지, 애기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산도 찍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길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정글로 바뀌었대.
응? 엄마 어디가라고 쓴거 보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여성분이신가 봐요. 그럼 이분이 엄마인가? 엄마 손인가? 그럼 아빠가 찍어준 거겠지? 아빠 손은 아닌 것 같고, 아빠가 먹여주면 애기들 싫어하잖아. 엄마가 먹여줘야 엄마 손을 아니까는 먹지. 예, 연어도 있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손을 씻고 먹어야. 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 집 엄마네. 여기 나왔네.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나왔고. 예. 이거는 아기를 홍보하는 건데, 아기가 주가 됐어요. 그렇죠? 하여튼간에 낯설한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자기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 건 초상권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유난히 심한 게 어린 자녀들이라도 어린 자녀들의 사진을 한번 올리지 마라. 이거를 취합해갖고 범죄 대상으로 쓴대요. 어린아이들 사진을.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새끼니까 예뻐서 올리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금지시 여긴다라는 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이 집 블로그 보시라고. 펜치마킹 하셔야 돼요. 주제별로 한번 다른 걸 볼까요? 여기에 노하우,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저는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렇다고 방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대문 안에서 생활하지만 계집을 따로 줘놓고 사람 먹던 음식 남으면 같이 밥 말아서 먹이고 국물 말아서 먹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료라는 게 없던 시절에 저는 키워봤고, 근데 요즘 강아지도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고 하길래 강아지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 혼자 크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거 있네. 고양인데 최근에 고양이 사진 보니까 정면에서 얼굴이 완전히 다른 색이 있던데요, 고양이가. 오른쪽에 파랗게, 왼쪽에 뭐 이렇게 빨갛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런 고양이가 있대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한 건 봤는데, 그냥 보고 관심을 가진 거지 개를 뭐 키우거나 이건 아니고. 그럼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정보들이 있으면 와서 많이 관심 갖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저희 때는 컴퓨터라는 문화가 그렇게, 저는 전공하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컴퓨터 문화가 많이 활발하게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던 시절에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 결혼에 관한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한테 전수받은 내용들이야. 그래서 어디 아이가 아프면 옆집에 사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연배가 있으신 분한테 가서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되면 119 불러서, 어린이 병원 있잖아요, 여기. 소아아동병원. 여기 서울역에 있는데 소아아동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린이 전문병원이거든. 여기서 살았으니까, 대흥동에서. 거기 병원에 그냥 119 아니면 택시 타가지고 거기 가는 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 인터넷상에 이런 육아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다 박사 같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중에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올려볼까? 나도 정보를 제공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원의 재배 있네, 여기에. 요즘은 반려식물들이 많이 있잖아. 반려식물이라고 하잖아. 반려동물이 아니라 식물도 한데. 저도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요. 어릴 적에 제 기억에 그 산 어귀에 있던 해바라기 조그만 거를 캐가지고 집 마당에다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크더니 오늘 보니까 똑 부러져 있어. 누가 씨앗 가져간다고 잘라갔나 봐.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기억이 나요. 그 제가 키운 건 아니야. 그냥 심어놓기만 한 거지. 그러니까 자연이 큰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상추도 키워보고,
내 상처는 키우는 게 아니야. 슈퍼 가서 사 먹는 게 싸. 어. 텃밭에서 키워봤어요. 진드물 생기고 아주 불편해. 그래서 텃밭 공부도 했었어요. 교육을 또 받아보고 농장 운영도 이렇게 조금만 규모로 해보고 했는데 아 못 살겠더라고요. 그 돈으로 슈퍼에 가서 사 먹는 게 더 좋아. 대신에 이제 키워봤으니까 요즘은 이제 대파를 키우지 집에서. 대파 화분에다 꼽아놓고 위에 잘라먹으면 좀 올라오니까 그게 이제 저기 고성인가 어딘가에서 어디야 아래쪽에서 지금 하는데 겨울 대파가 비도 많이 내렸고 뭐 또 어떨 때는 또 가뭄도 들었고 어쩔 때는 또 추워가지고 그쪽 지역이 그래갖고 재배가 생산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름 대파, 봄 대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대가 떨어진대요. 그때 이제 대파도 많이 먹어야지. 지금은 애껴 먹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식물들. 그냥 꽃꽂이 하면 심는 자신 자라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중에 독성 식물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많이 키우는 화분에 심는 식물 중에는 독성 있는 식물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 어수리 모종 심는 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걸 본단 말이야. 산삼을 심어볼까? 베란다 정원, 그렇죠. 옥상에 있으면 옥상에다 뭐 심어놓으면 좋고, 요즘은 옥상에다가 그 벌, 꿀도 친다며. 벌을 키우는 집도 있어. 근데 그 옥상이 좀 높아야 되고, 옥상이 낮으면은요, 주변으로 날아다녀서 싫어한대요, 벌들이. 그래서 층수가 다른 거, 주변보다 좀 높으면, 예, 양봉도 하죠, 양봉. 예,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옆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큰 규모의 서서울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 정수장 자리를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 선유도 공원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호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데시벨에 맞춰서 분수가 막 작동이 돼요. 그 꼴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지 우리는 시끄러워서. 근데 객지 사람들은 멋있다고 박수를 치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식물들이 많으니까 꽃들도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이나 그 단풍되는 게 쫙 보이니까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아파트니까는 벌을 칠 수는 없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단독주택이 있으면 제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배워가지고. 잠깐만. 여기다 식물 심는 건데 왜 갑자기 고등어 조림이 나왔지? 원의 재배인데? 원의 재배인데 고등어 조림이 나왔어. 깜짝 놀랐어. 요리 레시피가 아니라, 예, 이런 거. 주로 이제 이런 기구들 쓰는 것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협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찬한 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걸 만들려고 뭐 블렌더 이런 걸 사는 건 아니겠지. 협찬을 해주니까 써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으니까 써먹는 거라든지 이건 가능하겠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통보하는 걸 봐서는 협찬 받았나? 예. 요런 거 만드는 거. 예쁘네요. 그렇죠. 접시도 데코레이션 잘 해가지고, 감자 샐러드 올려놓으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 난 이거 블로그를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면 보셔야 돼. 이거를 식탁에서 찍은 사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좀 귀찮고 뭐 하더라도, 얘를 피크닉 하는 거로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서. 공원 같은 데 이걸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수동 탁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천 깔고, 거기다가 요렇게 몇 개 만든 거 올려놓고, 여기다가 요렇게 그 불투명 말고 투명한 컵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주스를 갈아서 올려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꽃도 이런 거. 이걸 보고 있는 가족은 또 뭐라 그래. 배고픈데 여기서 먹지 왜 또 어딜 끌고 나가니. 근데 폼생폼사 아닙니까. 이왕이면 멋있게 찍어야 되니까 집에서 찍는 것보다는
공원에 나가면 햇빛 좋겠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렇게. 그럼 이제 이 감자 샐러드 만드는 방법, 뭐 만드는 방법들을 그대로 쭉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동영상으로도 올려놨네. 보통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를 링크를 거는 방법이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다 동영상을 자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세로 사진이죠.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잖아요. 얘는 가로 넓적하게 돼 있고 그렇죠? 가로 화면으로 촬영하세요. 예. 대파가 안 들어가네. 예, 대파가 더랑 비싸니까. 요렇게. 예. 이게 사진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거를 그냥 평상시 같으면 막 넣고 다지고 비비고 버무려 갖고 탁 해갖고 음식을 나오는데 블로그에다 올릴 요량으로 하니까는 카트카트마다 찍어야지. 누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막 비비다가 찍어야 되고 손에 물기 묻었으니까 또 손 닦아서 또 찍어야 되고 또 마저 버무려야 되고. 그럼 이걸 본 가족은 뭐라 그래요? 엄마 거 언제 줘? 니들 먹는 거 아니야? 블로그에 올릴 거야. 엄마 우리 미워해? 아니야 아니야 다 되면 줄게. 언제 줄지 모르죠.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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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 계란이야? 계란이 아니라 저거 같은데? 야, 요렇게 따로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요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어 맛있겠다. 그래 요거 채 썰어가지고 채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노란자는 그래서 요 위에다가 토핑하면 되고 요런 식으로 빵에 사이에다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고 요런 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요런 데다 찍고 좋다. 요게 불투명한 것보다 투명이 예쁠 것 같은데. 자스민을 키우나 보죠. 그렇죠? 예, 자스민 보라색 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괜찮네. 이 사람은 이제 걸음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앱이 있나 보지. 연결하는 게 여기 이제 띄워놨네요. 제재의 블로그라고 써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나는 어떤 주제로 갈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하나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그냥 항상 하는 말이 딸기농장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딸기농장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 딸기농장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주변에 딸기농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페이스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 또 남양주까지 거론했어요. 제가요. 그럼 딸기농장을 만약에 운영한다. 아니야 나는 이 과일에 관한 음식을 나는 블로그에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럼 국내 과일도 있지만 수입 과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 과일 중에 많이 쓰는 게 바나나도 있고 체리도 있고 체리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아서 맛있어서. 그래서 비쌌구나.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우연찮은 게. 그 손뜻 사고자 하는 손이 안 가더라고. 비싸서. 딸기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딸기를 좋아하고요. 뭐 복숭아, 배, 사과 다 좋아하죠. 키위 이런 거. 진짜 맛있는 거는 뭐로 달해요? 우리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었던 거 뭐로 달해? 산딸기 이런 거. 저 어릴 적에는요. 뭐로 달해? 산딸기로 배불렀어요. 주전 하나 갖고 다니면 거기다 딱 담아. 그 정도로 많이 따가지고 산딸기를 먹고 대신에 이제 옷이 빨개졌지.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났지만은 근데 그 딸기도 산딸기도 비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스토리텔링을 엮는 거야. 어릴 적에 산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딸기 농장을 운영합니다 라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엮어 나가보면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 뜬금없이 딸기 사세요 보다는. 그리고 광어 양식을 하는 얘기는 왜 했냐면 광어 이게 광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생선이 아니래요.
특히 저 위쪽 동네 있잖아요. 위쪽 동네는 광어는 진짜 단간부들만 먹는 거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탈북을 해서 오면 동네방네 광어회집이 많잖아요. 야, 여기는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어 때문에. 그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어릴 적에는 광어는 다 지금도 광어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데 생선인데 라고 한 거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광어를 내 훗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귀촌을 해가지고 귀화를 해가지고 내가 광어 양식장을 한번 운영해볼까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글 못 써요. 바빠서. 실제로 극한 직업이라는 그 EBS 방송을 보면요, 광어 양식장에 있는 사람들 거의 죽더라고. 힘들어서. 이건 장밋빛이야.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자고요. 초보 딱지를 때는 11가지 핵심 키워드란 말이 나오네요. 21쪽에 포스트는 뭐고 포스팅은 뭐고 블로그는 뭐고 포스트는 뭐고. 아까 포스트라는 건 뭐예요? 글을 쓰는 걸 포스트하는 거예요. 포스팅한다 그러면 글을 써서 올린다, 업로드한다라는 걸 포스팅하는 거 되는데, 자, 이거부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블로그라는 말, 블로그. 블로그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써요. 블로그. 얘는요, 원래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웹로그. 웹은 인터넷이죠. 웹은 인터넷이고요. 로그가 뭔지 아세요? 로그? 항해 일지를 기록하는 걸 로그라 그래요. 항해 일지, 차량 업무 일지가 아니라 항해 일지. 우리 작은 아이가 항해사인데 얘가 이제 휴가 중에 집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 근무 중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전화가 오잖아요. 배에서도 휴가를 나왔지만은 지금 2등 항해사로 있으니까는 1등 항해사는 뭐 어떤 일 전달했던 거라든지 3등 항해사는 또 뭐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와보면 로그에 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근데 저는 들었으니까 로그가 뭔지를. 얘들은 생활화에 있었어. 로그라는 말이. 야, 로그 했어? 아직 안 했는데. 너 그러다 검열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빨리 로그해. 항해일지를 쓰란 얘기야. 항해일지를 쓰는 거, 업무일지 쓰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를 떠다니는 배야, 내가. 거기다 기록하는 거를 블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블로그가 뭐였냐면 일상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블로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전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우리는 포스트라고 따로 만들어서 네이버가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수산물에 관한 거, 생선에 관한 거 독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입질의 추억이라고 있어요. 입질의 추억. 입질의 추억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네. 유튜브도 있고요. 티스토리 있네, 여기. 김지민 씨. 얼굴은 순둥이에요. 얼굴은 순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 이것도 잘하시고, 하여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또 책도 쓰시고 하시더라고. 저는 이분의 블로그 글을 보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입구에 생선 애들 포장해서 파는 거 있죠? 그 절대로 사 먹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빠서가 아니라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야. 거기는 만 원짜리 생선을 사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좋은 걸 사 먹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기 앞에 포장돼서 판매하는 거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선회를 먹으려고 노량진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 사 먹지 마. 처음에는 그게 나쁜 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울을 속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당사자가 잘못했다고
반성한다는 이야기가 또 방송으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예. 입질의 추억.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인데, 예, 생선에 관한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광어는 사지 마세요라고 썼는데, 예, 이런 광어가 어쩌는데? 또 봐야 알겠지, 그랬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더덕이라고 하는 건 미더덕이 아니라 오만둥이라는 거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홍합이라는 거는 홍합이 아니라 담치잖아요, 담치. 원래 홍합은 커요. 손바닥만큼 큽니다, 자연산. 예. 우리들이 많이 포장마차에서 먹던 홍합은 담치라는 수산물이죠. 그거는 폐타이어 있죠. 폐타이어에다 키워요.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건강에 안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이분 방송을 보면서도 용어를 많이 알았고요. 요즘은 또 미더덕 얘기가 아니라 오만둥이라고 표현을 정확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블로그를 제가 아까 입질의 추억이라고 하는 분의 블로그도 잠깐 보고 뭐 유튜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전문적인 블로그는 티스토리라는 다음 블로그는 운영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뭐 파워블로그, 이달의 블로그 뭐 이런 거, 그거는 뭐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테고, 이웃과 서로 이웃 이런 거. 이웃수가 많으면은요, 서로 이웃수가 많으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갑니다. 블로그 지수라는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 지수.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아주 유리하다. 우리가 쓴 글이 네이버 초기 화면에 떠야 좋은 거 아닙니까? 보통 한 화면에 10개가 보이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걸려야지, 내 화면이. 그러려면 방법이 있어요. 큰 잘못을 해서 뉴스에 딱 뜨는 거야. 사람을 죽였느니 어쨌느니 뭐. 근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블로그에 떠. 저런 나쁜 놈도 있습니다 하고 그 기사거리가 떠. 아니면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거야. 아침마당에 보통 사람 출연하는 거 아니죠. 성실히 사는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훌륭한 사람 일을 했다 그러면 아침마당에 초대돼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색 위에 상단에 뜬단 말이야. 저는 아침마당에도 출연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이제 헌혈특집부에 나갔어요.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KBS가 여의도에 있고, 공덕동 로터리 지나면 여기에, 요 지나서 여의도 가기 전에 오른쪽에 적십자 혈액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기 시청 옆에 있는데, 예, 대한항공 옆에 있는데, 그때 여기 있었거든요. 옛날 신민당사 자리. 집이 건너편이니까 헌혈을 많이 하러 가다가 우찮게 우연찮게 KBS에서 취재진이 왔는데 제 헌혈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 팔뚝도 굵으니까 튼실하고 좋잖아. 그래서 제 팔뚝 헌혈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십자 혈액원에 가면 뭐 이렇게 헌혈의 집 뭐 이런 거, 헌혈차 이런 데 포스터를 붙는데 거기 남자가 헌혈하는 장면이 제 팔뚝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한 걸그룹들이나 이런 보이그룹들이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방송의 날, 9월 3일 방송의 날 특집의 생방송으로 아침에 출연을 했었어요. 아, 그때 블로그 있었으면 쫙 찍었지, 위에. 유튜브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은 그런 게 시절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유리한 게, 여기는 뭐 블로그 글, 이웃, 조회수, 그 다음에 댓글, 답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블로그 지수를, 점수를 주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는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이야. 그건 몰라 우리도. 네이버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걸 처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글 쓴 그 글은 상위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추가라고 써도 안 올라가는 거는 그 사람은 내공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 다녀간다든지 댓글도 남겨. 그러려면 이제 업체에다 끼고, 업체를 끼고 유료 광고, 유료를 해주면 그게 이제 또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막 접속을 하고 또 조회를 늘리고
다 불법입니다. 현행 불법이고 다 법적으로 처리가 돼요.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정 폐쇄시켜버리고요. 그렇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제 블로그에 오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 동원해서 서로 아이디가 다르게끔. 제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어디 뭐 조직의 무슨 뭐 교주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지.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글을 쓰면은 그 사람 글 보려고 막 접속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조회수가 올라가지. 그럼 그 글은 네이버 지수가 높으니까 상단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자주 써야 돼. 하루에 하나씩. 100일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네이버에 있던 인공지능이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매일 글 쓰네. 그리고 누가 답글이 오면 댓글을 달면 답글도 쓰고 열심히 활동하네. 이 사람 그걸 한번 홍보해줄까? 하고 넌지시 블로그 화면에 똑 띄워주는 거야. 유튜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면 뭔가 떴잖아. 제 글이. 그럼 사람들이 또 클릭해볼 거 아닙니까? 상단에 떴으니까. 그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때 쫙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이거였었어요. 다음 블로그가 그랬었어요. 제가 한 2만이었나 그랬는데 처음에 방문 수가 한 2만 정도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는데 어떨결에 보니까는 제 글이 상단에 뜬 거야. 다음 블로그 상단에.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넘어갔지. 제가 2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1년, 2년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로부터 한 5, 6만이 더 넘어가는 거야. 한 7만, 8만이 될 때까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고 나니까 막 다녀가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기만 생각한 거지. 그땐 블로그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같았으면 뭐 여기다 그냥 막 가속을 시켰겠지. 막 글도 쓰고 다 관리를 했겠지. 어느덧 보니까 한 9만 정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뭐 한두 명 다녀가고 끝이야. 이제 그렇게 열심히 쓴 사람들 글이 어느 날 블로그에 딱 뜨는 거야. 한 번씩 이렇게 블로그 뜬다고. 내일 다음 블로그 이런 데 뜬다고. 이렇게 뜬다고. 그럼 이 중에 뭔가를 한번 클릭해 볼 수 있잖아. 이거 좋은 뭔가? 야, 상단에 떴네. 한번 볼까? 눌러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뜬 거라고. 여러분도 글도 그렇게 뜰 거라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그거는 행운이지. 행운이지. 그 행운을 기대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종일 블로그 네이버에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없는 거지. 위젯. 위젯이란 말이 나오고 배너란 말이 나와요. 용어들 좀 아셔야 되는데 요런 거 몇 명이 구독 중입니다. 이런 거. 요런 책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위젯이라 그래요. 위젯. 여기 요렇게 이 옷들 이렇게 보이잖아. 이 옷들.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제 이제 광고하고 있잖아요. 제 거를요. 이거는 이제 배너라고 보면 되고. 이거 배너 만들 수 있어요. 배너 광고인데 이거 다 위젯이라고 보면 되고. 어떤 거는 클릭해야만 보이잖아. 이렇게 클릭해야만 이 내용이 보이는데 어떤 애 항상 보이잖아. 이렇게. 회원 정보들 이후 커넥터라고 보이잖아요. 어떤 항목을 눌러야 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열려 있잖아.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도 그런 거 있잖아. 핸드폰도 오늘 몇 걸음 걸었어 이런 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뭘 눌러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보이는 거. 이건 위젯이고. 현재 몇 시인지 이 지역 날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위젯이라고 보면 돼요. 배너는 현수막을 배너라고 하잖아요. 광고. 우리 저 뒤에 있네. 전자출판 전문가 과정에서 배너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런 배너 광고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활동하면은 밑에는 제가 이렇게 사업자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밑에 위젯으로 쭉 달아놓은 거고요. 위에는 제 거를 홍보하고 있는 거고. 이거 누르면 제 페이스북으로 가고. 이거 누르면 제 유튜브로 가고.
이거 누르면 제 네이버 TV 공부방으로 가고, 네이버 TV도 있으니까 카카오 TV로도 갈 수 있고,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블로그 지수라는 말이 나왔고, 뭐 그 다음에 CCL이라는 말도 나와요. CCL. CCL은 우리가 또 배울 건데, 남의 블로그에 있는 기사거리를 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CCL은 퍼가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 CCL 써놨어요. 이게 CCL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드 라이센스의 줄임말인데, 자, 사람 얼굴이 보이죠? 바이라고. 이정민 훈장이 글 쓴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사거리를 퍼가면, 복사해서 퍼가도 되는데,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NO라고 돼 있죠? 금전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으로 받으면 안 되고, 이거를 글자를 토시 하나 고치면 안 되고, 똑같이 쓰면 돼. 책 여기 있는 기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글들을 퍼서 복사해서 가져가든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뺏겨서 가져가든지,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정민 훈장 거를 가져왔다고 보여주면 돼. 제가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퍼가면 큰일 나. 이건 퍼가도 좋아요 라는 뜻으로 제가 다뤄 놓은 거고, 이게 없는 블로그는 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어떻게 하냐면, 이 기사거리 이런 있거나 이런 학습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URL을 복사할 수 있어요. 요 URL. 요거는 퍼가도 돼. 얘를 퍼가서 다른 블로그나 뭐 어디다 밴드에다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은 얘를 연결해 주는 창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퍼가도 된다는 얘기는 이 기사거리를 복사해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일 때 여기는 그림을 복사해서 붙이는 거, 이거를 다 캡처해서 가져가는 거. CCL이 있으면 퍼가도 되는데 CCL이 없으면 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블로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되고 드래그가 안 되게 막아놓잖아요, 보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CCL이란 말이. 그 다음에 검색엔진 최적화 이런 말들은 이제 꾸준히 들릴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우리 28쪽으로 가보세요. 분비는 블로그를 만드는 기획의힘, 기획이 탄탄한 블로그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지금 책에 써 있는데,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네이버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이거를 꾸미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글을 꾸준히 쓰고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 가입만 하면 뚝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글만 드립다 쓰면, 어떤 사람은요, 파워블로그인데요, 예전에 파워블로그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카테고리가 없어. 가보면 다 섞여 있어. 식당 다녀가는데 얘기도 하고, 사진 찍는 요령도, 여행에 갔던 거, 보통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없어. 근데 파워블로그야. 그럼 그 사람 글을 가서 볼라 그러면 되게 어려운 거야. 막 섞여 있으니까 주제별로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1층에 없는 게 하나 있죠? 화장실이 없잖아. 백화점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건 전략이라는 거지. 그럼 2층까지 가서 볼일을 보고 내려오면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1층에 오니까 어때? 멋있는 게 많잖아, 백화점에. 그러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으면 가서 쇼핑도 하고.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이 없대요, 백화점은. 1층 근무자가 짜증이지, 이제. 2층까지 올라가려니까는. 근데 백화점에 가보면 다 코너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화장품 코너, 여기는 향수 코너, 여기는 귀금속 코너, 이런 거, 액세서리 코너.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층도 다르잖아. 아동복 코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이런 체육복이나 이런 또 뭐더라? 그 가전제품 코너 따로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그 역할이잖아. 여성의료 사를 하다가 남성의료 사려면 층을 바꿔야 돼. 보통 여성의료가 아래층이고 중간에 아동복층이 있고 위층에 남성의료가 있더라고. 제가 다녔던 백화점에. 그러면 여성의료 보다가 남성의료 사려면 한 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이에 아동의료가 있으니까 애들 것도 사줄까? 하고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순서도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나다 순으로 할 거냐? 비중이 있는 걸 위로 올려야지. 자주 가는 거는 밑에가 아니라 위로 올려야 되고 어쩌다 하는 거는 아래다 놓으면 되지. 그렇지. 어떤 건 없어. ETC라고 하는 거 내용도 없어. 실버 컴퓨터 교실은 아래 넣어놨어. 가장 위에 있는 건 뭐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브. 이런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위에다 올려놨어. 디지털 역량 교육 이런 거. 아까 이 역량 교육은 뭐냐면 이제 1대1로 하는, 1대1이 아니라 그 비대면으로 하는 거. 줌이나 이런 거로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누르면 여기 이제 들어와서 제 강의를, 이거는 실제로 제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이 있다고.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클릭하시면 수강 시정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지난 거니까는 의미가 없지만은 이걸 제가 이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야. 예. 블로그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 자, 교육청 그러면 어떻게 돼? 교육에 관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니까 교육청이잖아요. 학원은 뭐야? 입시, 주로 입시 학원도 있고, 뭐 서예 학원도 있고, 미술 학원도 있지만, 목표가 뭐냐 이거지. 우리 미술 학원은 미대를 보내려고 하는 입시 전문 학원인지, 아니면 우리 서예 학원은 국선에 나가는 작가를 배출하는 게 목적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서예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 한의원인데 비염을 잘 치료하는 한의원인지 다 전 분야가 다르더라고. 통증 클리닉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도 요즘 어깨가 아파도 많이 고생했는데 요즘 계속 운동하고 치료받고 있거든요. 50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들이 있고 병원이 있어요. 그렇게 주제가 선명해야 돼. 어떤 게 목적인지 이런 거. 예. 연령대도 생각해야 돼. 한의원 같으면 예를 들어 성장 클리닉 그러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여기 성장 클리닉 잘한데 이건 아니잖아. 엄마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3, 4학년서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서부터 40대 중반까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60대, 70대 학부모는 아닐 테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야 되니까 그분들 연령층에 맞는 컨셉을 만들어서 입시자료나 이런 것도 거기다 자료를 좀 놔주면 좋겠지. 주간지, 월간지만 지립다 써놓지 말고 주부님 두려워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자나 안내문을 놓으면 좋을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의원을 그렇게 꾸며야지. 그래서 입시 상담을 또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입시학원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학원 같은 데를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하는 거지. 또 태권도 학원에서는 성장 클리닉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랑 또 조인트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들끼리 서로 협력하잖아. 카테고리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숙제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와야 돼. 카테고리도요, 길이가 비슷해야 돼요. 저는 지금 뭐 7자리, 8자리, 5자리, 4자리, 3자리, 2자리, 2자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비스듬하게 맞으면 좋아. 글자 수가 비슷해야 가독성이 높아지거든. 구절절이 길게 쓰면 안 돼요, 카테고리는. 자, 여기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
목적. 목적을 정한다고 책에 써 있어요. 목적 정하기. 왜 블로그를 운영합니까? 심심풀이로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나아. 넷플릭스 보는 게 더 재밌을 수 있어. 요즘 날씨 좋으니까 공원에 산책 나가셔서 MP3 핸드폰에 우리 음악 나오니까 연계해서 너무 크게 틀면 주변 소리 못 들으시니까 살살 틀어놓고 워킹 하시는 거 참 좋죠. 이 시간에 그거 하는 게 낫지 뭐 다음에 배워서 써먹을 때 좋을 의미가 없는 거야. 목적을 정하세요. 지금 목적이 없으시면 가짜라도 목적을 정하시라는 얘기지. 그래, 내 공원에 운동 요즘 나갈 거니까는 운동 나가면서 이야기 일어난 일들을 블로그에다 올려보자. 일상을. 그러면 그게 주제가 되는 거지. 목표를 세워야 돼. 구체적으로 한 달 안에 방문자 수를 몇 명으로 끌어올린다. 이거는 어렵고 아직은. 책에서는 보통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블로그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뭐 방문자를 뭐 만 명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걸 하라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보씩 내가 한 달간 걷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거예요. 목표 세우는 것도. 그 다음 대상을 정하자 그랬죠. 대상 정하기. 내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라면 입시학원에 대한 블로그를 만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대상으로. 주제도 정해야지. 전 과목을 다 강의하는 학원인지 아니면 논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인지 영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인지.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전문성을 담아야 돼. 근데 그런 건 하더라고요. 그 논술 학원 같으면 논술에 관한 이야기를 다 담아놓진 않지. 그러면 학원이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지. 맛배기를 보여주는데 주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과정을 했는데 공부를 했더니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입학을 했다. 그럼 많이 현수막 걸어놓지 않습니까? 학원마다. 제가 졸업한 여기 고등학교, 숙문고등학교 지금 뭐 자치고등학교로 돼 있어요. 저희 때는 일찍 가면 수희 아저씨한테 혼나요. 일찍 가서 문 열어달라면 수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기 싫어서 시간 되면 알아 그래. 그리고 보충학습 안 합니까? 그럼 선생님들한테 혼나. 집에 가서 공부들 해 인마. 뭐 학교에서 공부하냐. 그런 학교였는데 늦게 가고 일찍은 나오는. 고등학생이 3시면 학교 밖에 나와 있어요. 학교에 있지 않아. 근데도 서울대 연대고대를 많이들 입학했어요. 그때는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지 몰랐어.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유명한 학교를. 근데 어디 하나 이렇게 내세우진 않더라고. 근데 요즘은 동네 학원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일반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몇 명, 그다음에 뭐 부사관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 또 공무원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 해갖고 차량에도 이렇게 버스에도 광고를 해놨어. 학교 광고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세요라고. 옛날 같으면 꿈도 안 꾸는 건데 그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 광고 안 하면 몰라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옆구리가 가려우면 긁어달라고 가렵다고 얘기를 해줘야 긁어주는 거지 끙끙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이 입학에 성공했다라고. 그럼 제목을 또 잘 줘야 돼. 여기 제목. 지금 보니까 정하기, 세우기, 정하기, 정하기, 제목 정하기 딱 맞았는데 제목 짓기래. 제목 짓기. 다섯 글자, 두자, 세자, 두자, 세자가다 두자, 두자로 갔네. 그렇죠? 약간 이제 패턴이 깨진 거죠. 그렇죠? 제목을 잡아야 돼.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
논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홍대미대가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하잖아요. 홍대미대. 그러니까 홍대미대반 딱 걸어놓잖아. 우리가 보면 뭐 서울대반, 스카이반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 보통 대학을 집합하려고 지나가려고 학원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 포항공대반, 뭐 스카이반, 거기 규모가 작아서 그래. 서울대반 따로 있어. 서울대반. 카이스트반 뭐 이런 식으로.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디야? 민사고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특별히 정해가지고 그 반을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블로그도 정확하게 목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지. 우리 학원 좋아요. 이런 거 블로그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뭐 딸기 농장을 한다. 아니면 무슨 뭐, 광어 양식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될지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식물의 종류 이런 거 뭐 뿌리 식물도 있고 그렇죠? 줄기 식물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어릴 적엔 식물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알뿌리로 이렇게 동면하는 식물도 이렇게 배운 게 기억이 나고 수선화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줄기로 자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1년생이냐, 다년생이냐, 이런 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거를 뭐, 알뿌리 식물, 다년생 식물, 약용 식물, 특화 식물,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고, 식물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입시학원 같으면, 뭐, 예를 들어 스카이반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 별도로 만들고 거기는 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과목별로 또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다 딱 일부만 공개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이거 몰랐던 건데 여기는 공개를 해놨네. 야, 여기 블로그 굉장하다. 이 학원 어디지? 엄마들이 보고 학원에 상담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블로그에다 학원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의 홍보 매체일 뿐이잖아, 블로그는. 거기다 다 실어서 까발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다녀오셔서 어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드셨다 그러면 그거는 다 세밀하게 까발려놔야 돼요. 예를 제주도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주도 어디를 가면 중문을 간다 그러면 중문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건지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는 설명 안 해도 알아서 제주도는 가더라고. 근데 이번에 100개를 선택했어요. 평상시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00개를 선택했어요. 요 기간이 파도가 잠잠하답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노란 리본에 그 사고가 일어난 거 있잖아요. 세월호가. 그 코스가 원래 위험한 코스랬잖아요. 위험한 코스래요, 거기는. 우리 아이도 그 코스로 운항을 했었어요. 항해사로 있는 우리 애도. 벌벌벌 떤대요. 거기는 갈 때마다 선장님들도 벌벌벌 떠는 코스래요. 근데 배는요, 아무리 풍랑이 쳐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배는요. 배는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거기 물이 차 있어가지고 중심을 잡는 게 오뚜기처럼. 근데 그 사고 난 배는 그거를 고친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어지니까 주저앉은 거야, 그 배는. 정상적인 배였으면 그냥 흔들리고 애들이 멀미나고 그걸 끝나고 지나가는 배였어. 그 사고를 잘못한 게 크지. 어른들이 잘못한 게 많지. 그래서 뭐 책상이 뒤집어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가. 그런데 그 대조기 때가 아니라 잠잠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풍랑치는 바다는 아니잖아. 그런 시기에 만약에 배를 타고 여행을 갔다 그러면
얼마나 잠잠하게 잔잔하게 갔을까 이거죠. 만약에 그런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특별히 이 기간에 여행을 갔어요. 배를 타고. 이거 좋은 거잖아. 바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시간에 훅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넓은 바다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낭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행 중에? 그런 거.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보를 올려주는 게 좋지. 말씀드리는 거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는 100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그 배를 타지만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후딱 가는 게 빠르잖아요. 자를 타고 가는 게 빠르고. 근데 비행기로 갈 수도 있지만 배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배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용을 떠나서라도 그 시기가 좋아서 풍경 보기가 너무 좋았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런 정보. 그럼 비용은 얼마가 들어오고 시기가 언제고 이런 정보를 다 까발려 놔줘야 돼. 그래야 그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블로그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배 타고 갔어요. 끝. 그러면 뭐하러 배 탔대? 비행기 타면 빠르지? 라고 뭐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왜 배를 타고 갔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문단지를 갔다 그러면 제주도 지도가 있으니까 중문이 어디다라는 거는 위치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남들 다 가는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어디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바닷가를 보는 뷰가 좋은 이런 민박집들이란 말이야. 예. 그런 민박집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것도 소개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민박집 주인이 그런 행사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가면서 거기서 며칠을 지냈어요. 민박을 하면서 거기에. 왜냐면 제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좀 멋있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텃밭에 나가서 오이도 따고 호박도 따서 부침개도 부쳐서 주인집에서 갖다주고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또 주인 아줌마는 또 거기에 호박국수라고 들어보셨어? 호박국수? 호박을 삶은 국수발처럼 나오는 거 있어요. 맛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를 면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국수처럼 해갖고 먹으면 포만감은 있으니까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좋대. 근데 맛이 없어 일단. 그 호박국수가 있어요. 그 장사하시거든. 거기 가서 또 부침개 부쳐놓은 거 가지고 가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제 태어난 고향이니까 그 이벤트를 하더라고. 그 홍보하는 이벤트를 하길래 제가 막 여기저기 홍보했죠. 당선이 됐잖아. 하룻밤 또 공짜로 묵었지. 며칠 한 달 있다가 와서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갔으니까 저녁에 잠 못 자겠더라고. 개구리 울지. 아이고 개구리 울음소리 시끄럽거든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아니니까 다행이죠. 황소개구리는 잠 못 잡니다.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고향의 정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잠은 못 잤지만 일부라도 저는 쓸 거란 말이야. 여기를 추천하고 싶은 거야.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 고향이라서. 다른 사람 다 그런 생각 갖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 어디 가서 여행을 갔다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강추입니다라고 엄지 따봉 하갖고 글을 올리실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사세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내 것을 내가 홍보하는 것처럼 내가 세밀하게 그렇게 남의 거를 내가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내 거라면 어떻게 돼?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딱 읽어봤더니 물건 파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런 냄새가 나면 안 돼. 뭐 이거 물건 사라는 거야? 에이씨. 이러면 기분 나빠하거든. 그러니까 딸기 농장 하는 사람은 딸기가 한 근에 얼마예요? 뭐 1kg 얼마예요? 이걸 얘기하면 안 돼. 딸기의 효능. 딸기를 먹으면 어린아이들 성장에 좋고 말로만?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지. 비타민이 풍부해서 무슨 비타민이 풍부한지를 근거를 대야지. 비타민 A, B, C 뭔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딸기는 비타민 C가 더 많아요 라든지. 그럼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글을 써야 되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내세워야 되고. 그리고 아까 딸기에는 품종이 서량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류별로 특징. 근데 이 딸기의 품종은 우리나라 품종도 있지만 일본 품종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어서 그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의 일부가 돈값이 다 그 나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딸기를 개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딸기. 그러면 외국으로 돈이 안 나가잖아.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이야기를 써야 될 테고. 쌀도 그런 거 많잖아요. 아키바리? 이거 일본 품종이잖아. 통일변은 우리나라 쌀이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뭐 품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의 종류. 제일 만만한 게 딸기 주스? 그런 거 말고 딸기 샐러드 이런 것도 있고 딸기 샐러드도 딸기가 식감이 부드러우니까 또 다른 부드러운 거랑 아삭아삭 씹히는 거랑 또 영양학적으로 뭐 두부나 연두부를 같이 연결해서 샐러드를 만들면 좋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떤 성과를 얻고 싶으냐 이거야. 그렇게 딸기 농장에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이 딸기 농장인데 물건을 안 파네. 거기다 넌듯이 체험학습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올려놓는 거지. 그럼 딸기 농장에 오시면 체험학습 1인당 얼마고 그날 딸기는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이제 내놓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 지역의 특산품을 제가 조금씩 담아 드릴게요 라든지 여기 취나물을 많이 재배해 내가 그 취나물 재배한 거를 조금 포장해 갖고 드린다든지 그런 서비스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러면 글을 쓸 때 가로로 쓸 건지 세로로 쓸 건지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블로그 저는 개인적으로 PC로 많은 업무를 합니다. 근데 PC는 가로 화면이잖아요. 근데 모바일 화면을 볼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 보여드리면은요 요 앞에다가 제가 M점이라고 치면은요 M점이라고 치면 이게 모바일 블로그예요. 이게 모바일 블로그라고. 이게 모바일 블로그예요. 앞에다 M점이라고 치면 모바일이에요, 무조건. 그 PC 블로그랑 모바일 블로그는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요. 보이는 화면도 달라요. 이게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이 M자를 치기 전에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M자를 넣으니까 어디 갔냐? M자 마우스 고장 났나? 안 쓰니까 또 안 눌려져나 보다. 여기다가 M이라고 딱 치고 M점이라고 치면은 이게 모바일 블로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뭐가 안 보인다? 그림이 없네 여기. 예. 그러면 모바일은 주로 세로로 보실 테니까 사진을 올려놓더라도 세로 사진을 올리면 좀 크게 보일 수 있고요. PC에서는 가로 화면을 올려놔야 좋고요. 근데 가로 화면이 모바일이라고 저 PC라고 해서 무조건 이 화면 꼭대기 넓게 다 안 나와요. 저는 화면을 확대시켜서 드린 거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하고 제 화면은 더 큽니다. 저는 해상도를 낮췄어요. 해상도를 원래대로 높이면 더 폭이 좁아요. 우리가 모니터가 1920인데 해상도가 블로그는 8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의미가 별로 없을 거야. 왜? 가로로 봐도 요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꽉 찬 게 아니라 요만큼만 보이거든, 요만큼만. 세로로 봐도 나쁘진 않거든. 근데 요즘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어딜 가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최적화에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야. 유튜브를 하려면 무조건 가로야. 왜냐면 스마트폰도 가로로 돌려서 볼 수가 있거든. 영상을 세로로 만들면 불편한 게 PC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세로로 보는 게 불편해. 근데 스마트폰은 가로로 돌릴 수가 있죠. 모바일도 핸드폰, 블로그도 가로로 돌릴 수가 있는데 잘 안 봐. 왜냐면 동영상은 정해놓고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블로그는 그림 글자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로 보기가 불편하고 세로로 보는 게 수월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달리. 모바일하고 PC하고 차이가. 예. 숙제를 내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적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뭐 정량적으로 뭐 한 달 안에 뭐 몇 명의 구독자가 생기게 만든다, 이건 힘드니까 여러분이 블로그의 제목,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 나갈지 그냥 막연하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정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제목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간판을 잘 달아야 되니까 카테고리도 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블로그에다 직접 다 하시려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수첩에다, 공책에다 적어서 가져오세요. 공책에서 가져오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블로그를 세팅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정하면서 고치는 것도 해보는 거고, 그것도 세팅하는 요령이 있거든요.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의 개성이 달려있어야 돼, 개성.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슬며시 한번 열어보면은요, 밑에 PC 모바일 화면이 서로 다르다 했잖아요. PC랑 모바일 화면이 서로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설정하는 것도 달라요. PC 화면에서 설정하는 건 PC에서 설정하는 거고, 모바일 화면을 설정할 때는 모바일에서 해야 돼. 모바일 블로그 앱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 거기에 이제 내 프로필 사진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PC로 보면서 스마트폰도 확인하는 거.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제 위주로 많이 떠들었지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